조인성 방이동 집 공효진 고현정 왔을까? 쌍둥이 자택에 조인성 방이동 집 공효진 고현정 왔을까? 쌍둥이 자택에 발리에서 생긴 일에서 주먹을 부여잡고 우는 연기로 시청자 대중들의 심금을 울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중견 배우로 우뚝 서 하는 작품마다 빅히트를 하고 있는 배우 조인성. 흑겨울 바람 이분다 에서 송혜교와 호흡도 좋았고 괜찮아 사랑이야에서 공효진과 조합도 좋았죠. 프로필상 키는 186이지만 김연경과의 투샷등을 볼 때 190을 넘는다는 말도 유력한데요. 영화배우로 열일하고 드라마 많이 찍고 CF도 하고 1998년 지오지아 모델로 데뷔한 지도 언 20년 가까이 그러다 보니 모르긴 몰라도 아마 조인성 재산도 상당하겠죠. 부동산 재산하며 건물주일 수도 있고 투자도 많이 할 거라 생각드는데요. 조인성이 방이동에 지은 집을 보면 그 조인성 재산의 일부를 짐작할 수 있을 듯해요. 조인성 방이동 집은 좌우 대칭으로 두 개의 집을 지었는데요. 그래서 방이동 주민들 사이에서는 쌍둥이 저택, 쌍둥이 자택으로 불리고 있다고 하네요. 단독주택으로 지어진 두 채의 건물 조인성 집. 몇 년 전부터 이사해서 입주해서 실주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지요. 한 채는 부모님과 조인성 동생이 거주하고 있고 한 채는 조인성이 살고 있다고 해요. 2013년 1월에 준공을 마친 조인성의 소중한 보금자리. 조인성 집이 조인성의 라이프 스타일과 성격에 맞게 지어서 그런지 건축물 중에서도 극찬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멋진 조인성 쌍둥이 집을 지은 사람도 꽤 유명하신 분인데요.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겸임 교수이기도 한 김헌 건축가가 지었다고 일. 9년 전 지인의 소개로 조인성을 알게 되고 조인성에게 딱 맞는 집을 지어준 외부도 훌륭하지만 내부는 더욱 고저스하네요. 모던하면서도 깔끔, 심플하고 다소 차갑다는 느낌도 집이 아니라 고급 레스토랑, 키친 건물 같아요. 처음에는 방이동에서 조인성 집만 너무 튄다고 불만이 많았다고 하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은 방이동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고 하죠. 조인성 집은 3층으로 설계되어 있고요. 1층은 마당과 퍼블릭한 공간, 2층은 침실, 3층은 사적인 공간이라고. 그런 가운데 배우 조인성 방이동 저택이 화제가 되면서 중국 사센 팬이 무단 침입하는 사건도 있었더랬죠. 히엇히엇. 조인성 얼굴은 봤는지 궁금 히엇히엇.